안녕하세요, 램블이에요. 제가 오늘은 주말에 만들어 놓으면 진짜 맛있는 간단한 김치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요즘 오이가 이제 한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오이 무르지 않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오이 깍두기, 그리고 절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알배기 배추 겉절이,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깻잎김치예요. 깻잎김치에는 알밤하고 대추까지 넣어서 더 담백하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오늘도 요리 맛있게 시작해 볼게요.
짠! 오늘 세 가지 김치를 메인으로. 와, 오늘도 뭐 거의 생일 느낌 물씬. 그래서 오늘 김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좀 이렇게 폭풍우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알배기 배추 겉면에 있었던 것들, 그리고 깻잎 할 때 만들었던 무, 이런 거 넣고 된장국 맛있어요? 그래서 된장국하고 배추 된장국, 무 넣고 시원하게 같이 끓였고요. 그리고 이제 두부 데쳐서 같이 먹으면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좀 배부리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국이 완전 국이 맛있어요. 아주. 네. 아, 건더기도 굉장히 풍성하고. 아, 저는 그래도 알배기 배추 어때요? 얘는 따로 이렇게 절이지 않아도 알배기 배추 자체가 언제 좀 이렇게 달큰하게 맛있잖아요. 맛있어.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는 여기 오늘 설탕을 안 넣었거든요. 오늘 단맛 나는데요? 그렇게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보통은 설탕을 한 1티 정도 넣었는데, 저희가 이제 16: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하면서 그런 백색 가루 중에 흰 설탕을 가능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설탕을 줄이는 대신에 매실을 1티 정도 더 넣었어요. 오이는 어때요? 아삭아삭하네요. 드레스 뿌려. 그 끓는 물에 오이를 절여서 오이지도 마찬가지고요. 오이지도 제 영상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, 이렇게 뜨거운 물에 오이를 잠깐 절였다가 이렇게 깍두기라든지 오이지를 만드시면, 아니 오이 소박이를 만드시면 끝까지 되게 아삭아삭하게 즐길 수 있어서, 얘는 진짜 오이 깍두기라는 말이 맞아. 딱 어울리는 거야. 야, 오늘 사실 담갔는데도 네. 맛이 꽤 많이 배웠는데요. 고급진 거. 한번 드셔보세요. 왠지 외식가야 만날 것 같고, 집에서는 왠지. 요 깻잎김치는 사실은 막 이렇게 대추, 무, 알밤. 야, 이걸 딱 잡아가지고? 네. 한 입에. 절이는, 이게 다 채 써는 게 사실 되게 일인데. 우리 알밤은 뭐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. 완전 압도적이에요. 그 영양 듬뿍. 그래서 조금은 살짝 번거롭게 느껴져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러니까 채만 썰면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아우, 알밤하고 대추의 맛이 굉장히 고급지게요. 얘는 지금 간장하고 매실, 다시마 우린물, 그리고 식초 이렇게만 양념을 했거든요. 근데 되게 괜찮죠? 네. 이제 세 개 중에 우열을 가린다면 우리 램브 리오님은 어떤 게 가장 맛있으세요? 아, 매번 정말 우열을 가리는 게.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겉절이니까 당연히 겉절인데, 사실 뭔가 이 세 가지 중에 네. 자기가 아니라 좀 같이 먹는데 박수 받고 싶다면, 사실은 이 깻잎 해보면 박수 받을 것 같은데, 만약에 겉절이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, 와, 이거 진짜 집에서 했냐고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요 김치,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김치 요 세 가지는 한번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일주일 동안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하고 요 알배기 너무 맛있어요. 알배기 배추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3일에서 4일이 가장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작은 포기 하나 정도 해서 한 3-4일 동안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적채, 양파 적채 다 너무 맛있네요. 그래서 김치 어렵지 않으니까, 또 요즘 이제 입맛 확 살려줄 수 있는 김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냉부의 부부의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거고요. 오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 여기까지 갈게요. 안녕.